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 방송계를 이끌어주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퍼줬더니 이싸가지 없는 꼬맹이 새끼들이 욕이나 하고, 그래서 나는 너희들 중에 딱 한 명만 살려주기로. 아! 회식을 먹으러 가라. 아 제발! 둘 중 하나는 관전만 할 것이고, 둘 중 하나는 회식을 보시지 용서를 받고 싶으면 그렇게 하든지, 회식을 먹기 싫다면은 각자 내야 되는 돈을 당장 갖도록 하자. 드디어 오늘이 찾아왔네요. 자, 자기소개를 한번 해보세요. 어제 클립 1위에 올라간 김원별 컴퍼니입니다. 자, 왼쪽. 지은재가 많아 온 학고 원우구입니다. 자, 저는 오늘 준비한 음식이 있긴 한데 아무도 몰라요. 얘들도 지금 모르고요. 여러분도 모를 거고요. 약간 좀 귀여운 고릴라? 말을 찐찐껍게요. 중국보다 위아래야. 괴식은 근데 위아래가 없어요. 사람마다 음식마다 다 그 상성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물도 위아래가 있듯이. 자, 오늘의 음식의 주제는. 우리 왠지 흰색 옷 입고 있으니까 실험체 같다. 자, 오늘 음식의 주제는 제가 이 친구들한테 준 키워드는 딱 한 가지였어요. 자, 너희들 딴 거 필요 없고 서로에게 먹이고 싶은 재료. 너희들이 화합만 되면은 정말 좋은 음식이 탄생할 수도 있다. 라고 해서 이 친구들이 이제 음식물을 골랐는데. 먹고를 느껴라. 뭐죠? 여러분들도 어? 저걸로 뭘 만들려는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먹어봤던 음식에서 다들 응용한 거예요. 저번에 상득이 형이 먹은 밥이랑 거의 그래요. 우선 마시세요. 오늘의 음식은 두 가지. 첫 번째 음식. 아니, 된장찌개 어딨죠? 우선 첫 번째 음식은 국물 음식입니다. 제가 제일 잘 만든 음식이 뭐였죠? 누텔라를 이용한 짜장면과 밥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니, 누텔라 덮밥, 누텔라 라면, 식상해요. 한 번 나온 것도 아니고 두 번 정도 했어요. 오늘 이 친구들이 서로에게 골라준 레시피, 바나나 젤리, 피망, 자, 그리고 불닭소스, 강황가루, 얘들이 고른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고른 음식과 누텔라 관련 음식은 초밥이다. 초밥인데 초 가로 열고 코 가로 닫고 밥입니다. 일반 우리가 알던 누텔라 밥하고 달라. 기본적으로 초밥이기 때문에 식초가 들어갑니다. 기본적인 진짜 초밥에 들어간 정도. 우와, 와나나님처럼 초코밥에서 코가 가짜군요. 밥을 한번 이제 잠깐. 연하는 괴식 초코 셰프 듣고 촉각계 괴식에 피어나네요. 자, 보통 식초가 얼마나 들어가지? 이거는 근데 진짜 감칠맛 정도일걸? 두 배잖아요. 어 그러네. 그러네? 조금만 이거 두 배야. 이거 두 배. 아 잠깐만, 왜 이렇게 많아? 아마 모든 초코의 최초의 초코 셰프 제목이 뭐야? 아 맛이! 아 냄새! 촉각계 괴식에 피어나네요. 아 씨발! 아 씨발 아, 아, 울며야 참! 깔려 씨발 씨발 냄새 나니까! 야! 다음은 누텔라요.
자, 우선 초밥에 올라갈 음식들을 손질하도록 할게요. 두부부터 한번 썰어보도록 합시다. 아 진짜 먹기 싫다. 어떡하지? 아버님 많이 만들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을 살려줄 음식 햄이 잡았습니다. 자. 아 근데 파인애플은 난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아 파인애플 한 입만 주세요. 자, 은별아. 원우구 은별이 약올려줘. 그 두부물 위에 있었어. 우리 작가님 반점 나열하게 하자. 이럴 때 아니면 미담을 또 언제 풀겠어? 저희 작가님은요, 일단 첫 번째로 막 살아요. 집이 좀 정리가 안 돼 있고 볼 때마다 우리가 치워주고. 너 말을 왜 그렇게 해? 작가님이 우리 도와준 게 얼만데? 시발려나. 네 준영이 때문에 먹게 된 거라고. 야, 아직도 먹고 쳤네. 그렇죠. 뒷담 말고 앞담 기억이요. 바보. 가짜코. 와, 가짜코가 진짜 나. 사장님은. 얘들아, 오늘은 아무리 놀려도 나도 화가 안 나. 이거 봐. 우와. 아, 저 밥이라 어떡해 먹고. 아, 진짜. 아, 씨발 짠. 아, 저 어떡하냐. 아, 씨. 자, 지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내 손 따라. 자. 아! 진짜 씨발. 아, 왜. 어? 아, 씨. 거 흙이야. 햄초밥. 아, 맛있겠다. 한 번에 먹어야 된다. 근데 햄빨로 좀 먹을 수 있을 거야. 응. 와장 하고 싶은 거 다 해. 맛있어. 무슨 소리야? 근데. 아니 초코밥이 은근 맛있네. 맛있어? 오, 놀라운데? 일단 햄은 뭐 맛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햄에 싸먹는 거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초밥이었습니다. 빰빠밤 빰빰빰빰빰빰. 아 이건 존나 맛없겠다. 아, 밥이 너무 많아요. 위에 올라가는 거에 비해 밥이 너무 많아. 그래? 아 저는 괜찮습니다. 아니야. 와사비 출격 언제 합니까? 와장 음도 켜줘봐. 슬픈 음악 틀게. 아니야 괜찮습니다 지금. 누나 남았어. 의외로 근데 이것도 맛있을 수 있어. 아니야 이건 맛 없을 것 같아요. 아니야 이건 이게 은근히 더 네 입맛에 맞을 수도 있어. 아, 나 이렇게 단 거 안 좋아해. 아니야. 아 씹어야지. 아니 씹으라고. 아니 씹으라고. 아니 씹어. 아니 씹어. 아니 버무려서 드리는 건 어때요? 아나나니 만기 못지. 아, 깜짝이야. 뭐 좀 그냥 귀신 들렸어. 깜짝이야. 어깨 보여. 방금 어깨 보였어. 진짜 농담이 아니라 어깨 보였어. 나 진짜 방금 어깨 보였어. 환가 일러라 환가. 야, 여기 혼돈장인데 혼돈장. 이제 진짜 초밥 가겠습니다. 아 안돼. 자 다음 초밥은. 아니 나 너무 계속 며칠 나왔다. 안돼 아니 안돼. 좀 이제 쉬라고 좀 건강한 음식 파프리카 초밥을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아삭해서 그래도 좀 버틸 수 있을 거야. 지랄. 아 저. 어디 가. 한번 여러분. 제 괴식 인생 최고의 음식이었습니다.